약초로 백세입니다. 자, 오늘은 시원한 산에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줄기가 아주 튼실하게 생겼습니다. 털이 많죠? 한방에서는 뿌리를 독활이라는 약재로 사용하며 뿌리가 튼실하여 모진 비바람에도 흔들려 이 부러지지 않는 땅두릅입니다. 이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맵고서며 독성은 없습니다. 사포닌, 미네랄, 각종 비타민, 식이섬유, 플라보노이드, 아스파라긴산 성분 등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이 땅두릅은 어디에 좋으냐 하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소화를 촉진하여 위장이 건강해집니다. 이 변비 개선과 비만증을 예방하여 체중 감량에 좋아 다이어트 효과가 탁월합니다. 아직까지 이 새순은 데쳐서 먹어도 됩니다. 골밀도가 감소되는 골다공증 예방에 탁월하고요. 관절 통증, 관절염의 통증을 완화하여 뼈와 관절을 건강하게 합니다. 이 치주 질환을 예방하여 치아가 건강해지고요. 또한 혈관을 건강하게 합니다. 혈전을 제거하여 피가 맑아져 좁아진 혈관을 확장하여 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동맥경화증을 예방하여 심장이 건강해지고 뇌졸중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 지질 형성을 낮추어 고혈압 고지혈증 개선에 탁월합니다. 이 항산화 작용이 탁월합니다. 온갖 질병을 일으켜 내 몸을 병들게 하는 몸속 염증 제거에 탁월하고요. 그래서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간을 건강하게 합니다. 가산화 지질 생성을 억제하여 담즙 분비를 촉진해 주고요. 간염, 간경화, 간암을 예방하는 데 좋으며 간 기능 개선에 탁월합니다. 기관지염을 개선하여 목과 기관지가 깨끗해지고요. 폐 기능을 회복하여 병들어 죽어가는 폐가 건강해집니다. 폐렴, 폐섬유화, 폐암을 예방하여 폐가 튼튼해집니다. 즉, 뿌리는 병들어 죽어가는 폐와 간을 살려주는 보약 같은 약초입니다. 먹는 방법은 새순을 살짝 데쳐서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쌉쌀한 맛이 일품이고요. 이 부침개를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비타민C가 쑥과 죽순보다 5배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적당하게 이 썰은 뿌리는 그늘에 말려 25g을 달여서 차로 마시면 이 건강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지금은 이 뿌리를 캐지 말고 가을에 이 뿌리는 아주 그 튼실하고 아주 굵게 생겼습니다. 자, 이 땅두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